반갑습니다. 브릭입니다. 한정 패드죠? 루나 화이트가 왔습니다. 어우? 미국 게임스탑의 한정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에도 물량이 들어오긴 했는데 얼마 들어오지 않았나 봐요. 모 게임 사이트에서 약 22분 만에 동이 나버렸죠. 구형 패드의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3.5파이 우리가 흔히 쓰는 이어폰 같은 헤드셋, 이어폰 단자가 없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전용 커넥터가 꼭 필요한데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아후. 이렇게 끼워야 헤드셋이나 음성 채팅을 하는 마이크가 호환이 가능했어요. 기존의 엑스박스 1 패드는. 그런데 이런 커넥터 없이도 그냥 일반 헤드셋과 이어폰을 끼울 수 있게 3.5파이 단자가 신형에서는 호환이 되고요. 그리고 이 버튼이 모서리 쪽에선 잘 눌러져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게 모서리 말고 안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한 힘을 줘야 누를 수 있죠. 그리고 버튼감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일단 오늘 루나가 왔으니까 엑스박스 1 구형 패드와 함께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박스가 굉장히 깔끔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자, 여기 뒷면에 보시면 뭐 미국,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다 적혀 있네요. 스티커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새 제품을 뜯는 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아휴, 되게 안 뜯기네. 자, 뜯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 스티커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유, 이샤. 짜자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루나 화이트입니다. 게임스탑 에디션이죠. 이게 한정판인가요? 그렇게 되면? 한정판 개념인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물량이 얼마 풀리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아, 지금 여기 보면, 자, 일단 꺼내도록 할게요. 자, 루나 화이트를 개봉했습니다. 보시면 D패드가 금색이죠. 골드 컬러. 트리거 2 버튼. 트리거 버튼이 골드입니다. 그 위쪽에 또 버튼이 광택 소재. 이거는 앞쪽은 구형 패드랑 재질이 같은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도 재질이 비슷한 것 같고 좀 다른 점은 D패드에 따로 컬러가 입혀져 있고 여기 XY 버튼 옆에 색깔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3.5파이 이어폰 단자 보이시죠?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게임 소리를 듣기가 훨씬 편해졌다 이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마이크가 같이 딸려있는 이어폰으론 게임 채팅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 듀얼쇼크가 지원하는 이 3.5파이 단자와 하는 역할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외형은 살펴보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느낌이 어떤지 과연 그 손맛이 어떤지 또 봐야 되겠죠. 자, 구형 패드와 비교입니다. 뭐 사이즈 같은 부분은 동일할 거고요. 보시면 일단 키감을 비교해 볼게요. 제가 D패드 키감 아날로그 동일하네요. 버튼 사이즈는 똑같은데 안에 왜 뭐라고 부르죠? 이거 코팅된 거. 요게 좀 작습니다. 루나가 옆에 건 똑같고요. 제일 궁금했던 게 바로 R1, L1 버튼이죠. 기존 엑스박스 1 구형 패드 좀 딱딱합니다. 그리고 안쪽을 누르면 힘을 제법 줘야 누를 수가 있었어요. 겉에는 살짝만 눌러돌리고. 자, 신형 루나 패드, 신형 엑스박스 1 패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보시면 눌러볼게요. 사방에서 손가락이 누르는 버튼 위치와 상관없이 굉장히 잘 눌리죠. 자, 구형 패드입니다.
같은 힘으로 눌렀을 때 좀 더 세게 눌러야 된다는 거. 자, 이 정도 세기로 누르면 밖에서는 눌러지지만 안으로 가서는 좀 더 세게 눌러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사방에서 다 눌러진다는 장점과 함께 키감이 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소리 들어보실까요? 루나 신형 소리입니다. 구형 엑스박스 1 소리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지금 L1 버튼이 감도와 눌릴 수 있는 면적과 느낌이 전부 다 틀려졌어요. 완전히 다 달라졌네. 굉장히 소프트해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건 뭐가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빡빡한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트리거. 트리거 버튼은 트리거 버튼도 구형의 엑스박스 1이 좀 더 저항감이 있네요. 아주 약간이지만 미세하게. 신형 엑스박스 1 패드는 좀 저항감이 덜 합니다. 모든 면에서 이 루나 화이트 신형이 좀 더 소프트한 느낌입니다. 일단 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예, L1, R1 버튼의 차이고, 두 번째는 이 제품 뒤쪽에 보시면 3.5파이 단자가 하나 더 생긴 게 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겠죠.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있네요. 그립 부분. 이쪽이 재질이 이렇게 보시면 돌기가 있습니다. 돌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좀 더 그립감을 높였어요. 미끄러지지 않게. 그런 거 굉장히 좋네요. 정점을 찍은 것 같은데? 완성본인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보니까. 이런 디테일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7만원 돈 하는 패드가 이 정도 디테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구형 패드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신형 패드입니다. 좀 더 헤드셋과 호환을 3.5파이 단자를 넣어서 이어폰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헤드셋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보완이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불만으로 말했었던 이 L1, R1 버튼 굉장히 누르기 쉽게 개선되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든 말이죠. 이 정도면 뭐 돈값 하는 것 같아요. 디테일도 좋고 색상도 이쁩니다. 이쁘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게임스탑 에디션 루나 화이트 엑스박스 1 신형 패드를 리뷰해봤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디자인 이쁘고 색깔 좋고 디테일 살아있고 개선이 됐어요. 편리성 놀라고. 이 정도면 뭐 돈값 하네요. 약 7만원 정도인데 물량이 좀 더 풀려서 원하시는 분들이 더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진이 빨리 돼버려가지고 못 구하셔서 섭섭한 분들 계실 거예요. 제 걸 드릴 순 없죠. 자, 일단 간단하게 패드 리뷰해봤고요. 이 패드로 또 조만간 발매될 엑스박스 1 대작들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봐요. 기다려보겠습니다. 기어즈 오브는 지금 고수들만 있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FPS 게임을 완전히 못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키는 대충 나니까. 11 저밖에 없네요.